보여드릴게요. 자, 수고하겠습니다. 미안해, 시안아. 네? 아, 시안이 가방을 내가 실수로 찼어. 얼마나 토방하고 좋은지. 얼마나 토방하고 좋은지. 자, 여러분, 우리, 자, 지금, 몇 쪽이냐면은요, 우리 페이지 몇 쪽이야? 자, 93쪽? 93쪽 한번 가봅시다. 맞니? 93쪽? 92쪽에? 네. 아, 이게 밀려서 그랬구나. 지난번에 공개 적어둔 게. 저 작업하다가 밀려가지고. 자! 뭐하는 거야, 쟤요? 너가 한 거 아니야? 어디서 요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제이가 했어. 밥솥에서 나는 소리. 밥솥에서 나는 소리? 밥솥짓은. 자, 그래서 그거. 자, 오케이,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맞다, 여러분. 일단 전달할 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럼 안 돼! 너 전달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말고사 대비는요, 5월 30일부터 나옵니다. 왜냐면 대부분 학교들 보니까 7월 거의 초에 봐요. 오케이? 7월 초에 보기 때문에 5월 30일부터 우리가 시합 대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거 남자애들만 얘기하는 거야? 남자 화장실 혹시 가본 사람? 저요. 누가? 남자 화장실에 테러 나온 거 봤어? 맞아요 봤어요. 휴지 혹시나 지금 누가 남자 화장실 보면은요 여기요? 가봐야지. 휴지로 누가 거기 테러를 해놨어요. 누굴까? 우리 학원 학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하신 분은 저한테 와주시고요. 화장실은 근데 휴지가 없던데요 근데? 휴지가 없는 이유가 테러를 해놨어. 그러니까 누가 해놨다고 내가 보기엔 다른 데 애들이 와서 그런 것 같아. 우리 학원 학생은 아니야. 혹시나 하다가 적발되면은 그 휴지는 그대로 입에다 쑤셔질 겁니다. 알았지? 아니 화장실에 그 애들이 물을 묻혀가지고 휴지를 딱 던져놓고 이게 떨어지면서 막 지저분하게 돼 있었어. 맞아요. 하지 마라. 혹시나 한 친구들 하지 마시고요. 진행아 잘하자. 아 너 늦어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요. 아이고 지우 시새끼 이러면서 형 어떻게 미뤄하신다. 그러다 더 늦을 수도 있다고. 그거 한 달에 늦는 거 아니고? 네? 그거 한 달에 늦는 거 지승아 너 얼마 전에 나한테 말해줬잖아 지승아. 말도 안 돼. 쌤 생각하는 거. 아 나 내 생각해서. 자 오케이.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일단은 우리 지금 나갔던 제가 선생님이 지금 몇 개 좀 이상한 걸 좀 표시를 해놨어요. 자 잠깐 지승이 같네. 잠깐 지승이 같지.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 소코한제로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우리 소재 파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도코한제로에서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가끔씩 변태적인 애들이 나올 거야. 이거는 이거 뭐지? 이런 애들이 가끔씩 나올 거예요. 쓰리에서 그게 계속 나올 거고 오고 돌아간 거 같고. 야, 저 그거 밑에 열면 미끄럼틀 있어 저거. 미끄럼틀이 왜 여기서 나와? 소방대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 해석하는 거 많이 올랐다 생각해가지고 글 구조를 같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선생님 항상 뭐 하라 했지? 첫 번째 문장 읽고 나서 뭐 하라 했어? 첫 번째로? 그렇지, 소재파. 자, 소재파 혹은요 이 글의 혹은 다른 소재를 다루는 topic 혹은 keywords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글을 읽고 여러분들 항상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글을 읽어서 나갈 때, 이 글을 읽어 나갈 때 우리 수능이라는 거는요 긴 장문이 아니라 단문이에요. 맞지? 단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8개에서 9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 수능에서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8, 9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글이에요. 여러분 과연 첫 번째 문장이 주제와 무관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그 소재를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딱 읽고 나서 아, 이 필자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겠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우리가 필자가 A가 B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글을 전개하면서 A 다시는 B 다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꾼다고 했었잖아. 기억나니?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 지금 약간 영어를요 조금 더 다채롭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좀 어렵게 얘기해서 표현의 다양성이랍니다. 왜 표현의 다양성을 쓸까요? 그랬을 때 하나로만 똑같이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이러면 여러분 글의 구조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고 너무 심심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약간 좀 자본이긴 한데요. 자기가 쓴 거를 좀 더 화려하게 쓰고 싶어서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뒤집어서 얘기해서 우리는 어차피 문제를 풀 사람이잖아. 맞지? 그러면요, 여러분 이 표현의 다양성이 얘가 이걸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이 글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답에 모두 빨리 찾습니다. 그걸 해서 연습할 거야. 맞지? 자, 그리고 항상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뭘 얘기하는지 잘 파악하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요, 자, 파악하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쭉 가다가 해석이 안 되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녀석이 있으면요, 최대한 첫 번째 문장이랑 첫 번째 문장이랑 연관시켜서 보세요. 맞지? 그래도 해석이 안 된다 버리세요. 아 진짜요? 망한 거예요. 아니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있죠. 그거를 먼저 띄세요. 어차피 우리 여기서 그 단문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지금 스킵해도 여러분이 첫 번째랑 마지막에 있는 거 정확하게 잘 보시면 우리 정답 찾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맞지? 자,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특공화 3종량 이런 데서 그런 게 나와요. 비유 혹은 막 유비 써서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거기 가면서 거기서 좀 시켜줄게요. 어? 자, 그래서 우리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지난번에 숙제였었잖아, 맞지? 네. 자, 한번 같이 가볼게. 자. 이걸 시킬까? 자, 그러면은요 지금 천천히 한번 같이 가면서 해볼게. 자, 이 첫 번째 문장인데 1분 시간 드릴게요. 빨리 파악했어요. 한 명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life and activity, 자 이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표현의 다양성에 의해서 다채롭게 지금 추측 바뀌는 게 보였을 거예요. 맞지? 자, 이게 보였을 건데 지금 얘를 지금 같이 찾아보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 전에 그러면은요, 제로냐? 뭔 얘기 없었어? 네? 필자 뭔 얘기 없었어? 뭐를 얘기 없었어? 예. 예. 이제 랩을 하시네. 예. 나는 레스 강의 박재형 사투비지. 이게요. 나 지금 주제가 이게요. 재밌는 얘기 하고 있는데. 확실히 재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형이 책으로 봐봐. 생각해보니까 주머니 안경이 잘 안 쓰고 있어.
딱 박제 박제라는 박제 나왔어요. 자, 네. 그러면은요. 예나야?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예나야, 뭔 얘기 없어? 얘네가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해봤냐면 방금 사람에 대한 얘기. 오케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답변처럼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정식하는 이유가 이 글을 읽어서 여러분들 한 줄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숙제를 갖고 지금 1분도 내가 시간 줬잖아. 자, 그러면은요. 오, 한결이 안 갔었네요. 오, 그 기념으로 내가 옆에 있는 지민이가 볼게. 딱 내 상황이 좀 아니겠다. 바람도 한결이가 지민아? 한마디로 얘가 뭔 얘기야? 너? 바람은 사람을 재밌는 얘기. 아니 아 진짜 어쨌든 도시에서 사람들이 매력적이다.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넓게 보면 맞아요. 자, 잘하셨고요. 우리 지민이는 상 나왔었고요. 자, 우리 박재는 독재 당했고 송혜나는 즉 우리 스마일이 됐어요. 자, 그래서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읽고 나서 여러분 딱 멈추고 나서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자, Stories from Cities 이렇게 나왔어요. 자, All over the world. 자, 여기까지 나와있네. 자,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리 얘도 지금 구호문서 같이 들어가서 볼까요? 미치신 거는요. 자, 연구인데요. 자, 어디 있는 연구야? 지금 전 세계에서 있는 연구 얘기죠. 자, 전 세계 도시에서 하는 그 연구들은요. Show, 보여준대요. 자, 지금 뭘 보여줘? The importance of life and activities. 자, 뭘 보여줘? 이 전체를 그냥 목적으로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필기해 주시고 이걸 그대로 제가 대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대리해서 나가리가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내가 세 번씩 써야죠. 오케이? 그러니까 열심히 필기해. 응? 왜? 자, 그래서 자, 뭘 했어요? As an urban attraction 이렇게 나왔어요. 자, 도시의 매력으로 쏘라고 나왔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하려면 여기 전체 AD 애트리션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줄 읽고 나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딱 0.5초 정도 빠르면 여러분 쑥 읽으면서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부터 소재를 잡아야겠지. 그러면 첫 번째로 소재는요 지금요 지승아 원래 여기 없었네. 인간 그렇죠. 지승 아니 지승이 아니지 사람이 어, 진짜 우리 소재는요 첫 번째 대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우리 소재는요 여기서 자 도시의 매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의 매력이 이 도시의 매력이요 지금 뭐가 되게 중요하대요? 사람이 나니? 생활과 활동이요. 그렇죠. 생활과 활동이 되세요. 그렇죠. 와 지승아 잘하자. 자 우리 생활과 활동인데요 이 여기서 지금 나와있는 이 여기서 이 키포인트가 생활과 활동이 밑에서 계속 쭈르륵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같이 지금 똥바람 치면서 같이 보자고. 자, 그래서요, 자, 우리. 드래곤맨이야. 이거 색깔 좀 바꿔서 할게요. 자, 밑에 볼게요. 자, people gather where things are happening and seek the presence of other people. 이렇게 하세요. 자,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사람들, 이제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은요, 지금 뭐 했대요? Where things are happening. 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요. 그리고 and seek the presence of the other people.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찾는다라고 나와 있어. 우리 첫 번째에서 딱 읽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 사람들은 지금 되게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 한마디로 액티브한 걸 되게 좋아한다 이 얘기지. 맞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 거야? 되게 액티브한데 지금 모이는 거잖아요. 오마이 지니. 그래서 얘가 지금 연락 이렇게 쭉 읽고 나가고 있어요. 이 안 된 사람 있니? 이랬지? 자, 기포인트 딱 잡고요. 그러면은요. 자, 우리 도입도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 도입입니다. 자, 우리 도입은요. 자, 사람들은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일이 일어나고. 아, 선생님 너무 졸려요. 아, 졸려? 안 졸리게 해줄까? 일로 와. 아. 아, 내가 이거 빌려줄까? 이거 너 써서 할래? 아니죠. 빌려줄게요.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잠깐 한 명 좀 충격적으로 올게요. 뭐 하냐? 아, 안 졸려? 졸려? 안 됐어요. 됐어? 바뀐 것 같아. 삐까츄.
어때? 아, 나 아직도 너무 졸리네. 졸려? 졸려야 안 졸려. 한결 졸려? 안 졸려. 어. 눈이 초록초록이었어요. 자, 다시 한 번. 자, 사람들은요, 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모이고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모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찾는다라고 나와 있었어. 왜? 지금 되게 액티비티한 거를 되게 좋아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키포인트.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가보자고. Faced with, faced with the choice of walking down an empty or lively street.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Faced가 나와있네. 자, Faced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Facebook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페이스북이요. 얼굴이요. 직면하다. 그래서 직면하는 네. 여러분 여기 네. 미디 있었네. 미디가 나와있고 우리 컴마가 나왔어. 이거 뭐야? 자, 힌트 줄게. 힌트 뭐야? 자, 힌트 뭐야? 계속 좀 평평 분사구문. 그치, 분사구문. 아니면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입니다. 자, 뭐에 지금 직면해서요? 자, 여러분 얘 보시면은요, ADM이죠. 자, faced with the choice of walking down an empty or lively stree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walking부터요. walking부터. Sorry, of부터 봅시다. of부터 street까지 얘가 끊어주는 ADM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텅 빈 거리 그리고 자 활기찬 거리를 선택하라는 그 선택하라고 하는 직면을 하면요. 자, 여기 직면하면 우리 A냐 B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여러분 라이브 스토리 우리 처음에 나왔죠? 얘기했죠? 이어서 봐야 돼. 맞지? 자, 그래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would choose. 자, 선택한대요. 뭘 선택해요? Street with life and activities. 자, 뭐로? 생활과 활동을 가득 찬 거리를 선택한다. 우리 그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여기서 뭘 좋아한다는 얘기야? 뭘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쵸, 활기찬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일단 공부서 하나 말했으니까. 자, 여기서 생일 얘는 뭐야? Most people이 좋아 됐죠. 그 다음에 would choose가 동사고요. The street가 명사고요. 그 다음에 with life and activities. 자, 여기서 바로 하고 바로 이 전체는 AM이 되겠죠.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고 있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본론에서 얘기하고 있어. 아, 본론 얘기하면 돼요. 일단 본론 적어. 자, 우리 지금 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 사람들은요, 지금 생활과 활동으로 가득 찬 거리를 선택합니다. 자, 선택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계속 물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선택했죠. 맞지? 자, 그것도 보자고. 뭐. 자, the walk will be more interesting and feel safer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시는 게 쟤 뭐야? 번호, 글머리, 표, 저희가 간과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우리 정관사 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더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앞에 있는 녀석이죠. 앞에 있는 the walk, 여러분 얘는 활기찬 거야? 활기차지 않은 거야? 활기찬 녀석이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얘도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겠지. 이게 되고 있니? 한마디로 지금 활동적인 그 활동은요 지금 어떻대? Will be more interesting. 더 힘이 높아요. And feel safer. 더 어떻대? 더 안전한데 얘기지. 이해 되고 있니? 이해 되고 있지? 자, 그 다음 해볼게요. Events. 자, event인데요. We can watch people perform or play music. 여기서 가를 관한다면 되지. 여러분 그 이벤트 보시면은요, 얘는요 지금 뒤에 보니까 활동적이야 활동적이지 않은 거야? 활동적이. 활동적이니까 똑같이 지금 얘랑 똑같이 연결이 되겠죠. 이게 되고 있어? 계속 연결해서 봐야 돼. 자, attract many people to stay and watch. 자, 사람들도 모은대요. 뭐 하려고요, 지금? 머무르고 계속 구경하게끔 계속 사람들이 모은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 되니? 자, 계속 꼬리를 물으세요.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Studies of benches and chairs in city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좀 똑같이 궁금한 상황 가보자고. 자, 스타베이스 여기서 당연히 주어는 누굽니까? 얘가 추호고요. 자, 어부부터요. 자, 우리 스페이스까지 걸어보고 하나 더주세요. 자, 여기서 얘를 꾸며주면 얘는 뭐야? AM이라고 꾸며주시라. 물론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얘는 ADM인데 지금 AM 합시다. 자, 쇼 보여줍니다. 자, 됐 이해를 보여주세요. 자, 됐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끝까지 바르고 바로 달아주시고 이 전체 됐. 우리 지난번에 됐 배웠어요. 우리 됐 뒤에 보니까 누구 시키지? 서아야. 서아야, 우리 됐 뒤에 보니까 지금 완전히 불렀는데. 그렇죠, 완전한 그게 무슨데? 접수선이시죠. 맞지? 자, 접수선이시야. 자, 여튼 이 전체는요, 지금 전체는 목적어고요. 자, 안에서 뜯어봅시다. 자, the seat. 얘가 주어겠죠. seat이 주어지. seat이 주어고요. 자, when부터요, life까지 바로 걸어주세요. life까지 바로 걸어놨고, 얘가 am 사실로요. 지금 여기 있는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내가 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are used. 뭐 한대요? 지금 사용이 되어진대요. far more frequently. 자, 어떻게? 더 지금 더 자주, 훨씬 더 자주 사용되어진대요. 자, 이 전체에 ADM 표시해주세요. 자, then, 뭐보나요? 자, then 보시면은요, then 여기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then. 자, 이 전체가 ADM 있죠. 그 다음에, then부터 clip까지 괄호 열어놓고, 얘가 AM으로 여기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시킨 다른 쌤이 시킨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발표할 거 지목하면 안 돼요? 오 재밌는데? 알았어? 나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 일단 문구선 끝났고요. 자, 우리 도시에 지금 벤치에 대한 지금 도시 공간에 있는 벤치에 대한 그 연구가요. 쇼 보여줍니다. 댓 이하를 보여준대. 자, 우리 C입니다. With the best view. 여러분, best view of city lif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활기찬 거야, 활기차지 않은 거야? 활기찬 거야. 활기찬 거죠. 이어서 봐. 자, 활기찬 이 도시로 이 시즌요. Are used far more frequently. 자, 멀리 더 사용한다. 여러분, 이거 멀리입니까? 아니, 저기 far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훨씬 이소파 방식 기억나니? 머이식 방 그거 기억나? 아, 네. 비극 강조. 아니요, 이렇게요. 땅땅땅땅. 아니요. 알았어. 자, 어쨌든 우리 미국 강자야. 그래서 훨씬 더 자주 사용되어진다. 우리 그대로 나와 있잖아. 지금 계속 활기찬 걸 계속 사용되어진다 얘기잖아. 이해되니? 자, 밑에 볼게요. Then those. 여러분 이 those를 지금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벤치를 가리키는 거죠. 벤치인데요. 자, that do not offer a view of other people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갑자기 멈췄지? 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 뷰를 제공하지 않는 그 벤치보다 훨씬 더 사용된다 얘기지. 여러분, 얘도 지금 어디서 나와있냐면요. 이 주황색으로 나와있는 거는요. 여기 empty.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해했니? 엔트랑 연결된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썼고요. 우리 결론 한번 써봅시다. 결론. 자, 우리 결론은요. 1번. 여러분, 이거 다 적어라. 안 적는 친구 있으면 여러분, 선생님이 2포인트 줄 거예요. 자, 도시의 생활을. 귀찮더라도 적어야 돼. 자, 도시 생활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벤치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벤치가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다 얘기죠.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주제는 자 주제는 지금 우리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찍을 수 있죠. 이걸 딱 보고 나서 우리 여기 들어가야지 안 흔들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도시를 떠나서 우리 시골에 살아라. 여러분 2번 맞아 틀려? 정말 틀렸죠. 자 그래서 1번 The city's greatest attraction people. 자 도시의 가장 큰 매력 사람. 1번 맞아 아니에요? 맞겠죠. 저희 활동도 이거 사람 모여있는 곳에서 한다 했잖아. 따라서 자 주제 적어줄게. 자 도시에서 가장 큰 매력은 도시에서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 즉 어디에 있다? 즉 활력 있는 곳에 있다 이거죠. 자,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도시카 연습하는 게 내용일지나 거기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맞지?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거는 영어로 바꿔서 장난치거든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연습하는 거야. 아, 자 여기까지 했는데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지승아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5분 가주시죠. 뭐야? 틀려 났어? 개맞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썩 개조리다 보네. 화장실 가는데 어? 학교 말고 학원. 한결아 썩 졸리다고? 아니 수업 시간 수업 때 개맞다고. 아 수업 때 개맞다고? 아 큰일 났다. 내가 말이죠? 돌아보니까 너무 많아. 하나도 안 했는데. 나도 수업이 많은데 어떡하지? 뭐 있지? 한결아 축하해. 가족장, 회장. 아내하고 다음에 쓰면 용서를 빌방이야? 아니요. 해봐야지. 뭐 안 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회색하면서도 그건 다 해봐야지. 아니 뭔 소리야? 내 도덕 수행인데 하나도 안 했어. 도덕 수행. 도덕 수행 남자 쌤이야? 여자. 여자 쌤이야? 망했네. 왜? 남자 쌤인데 궁금하지 마. 잘 봐주시죠. 남자 쌤 도덕스에 글자 몇 자 이상 써놓고서는 신경 쓰지 말라. 아 원래 남자 쌤들 필요하다. 아 죽겠어. 도덕도 외워야 되는데 수학 때 하나도 안 해놨어. 도덕 그냥 도덕 정의랑 종류랑 약간 그건 대충 연대 외우는 것도 내 보고는 폭력 폭력이 됐어. 폭력이 뭐냐? 폭력이 종류 화장실 난리 났는데. 왜? 근데 정의를 쓰는 게 아니라 옆 건물이 더 소중해. 그 옆에 벽에 그러니까 막 옆에 벽에 넣어놨지. 무슨 따개부터 있는 거지? 정의를 쓰는 거 같아. 폭력의 정의 쓰고 폭력의 종류를 쓰고 폭력의 그냥 그 이제 비적인 왜 그런지 두 개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째 넣는 거야. 종류를 몇 개 써? 그거는 일단 대충 한 두 개밖에 생각 안 나네. 아 재현이 왔니? 진짜 폭력,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아, 맞네. 재현이 한국에서 폭력 많이 쓰네. 당하는 것도 아니고.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같이 쓴다고? 걔 다 들었어. 왜요? 소문 났어 벌써. 뭘 소문이 났어? 뭐 큰일 났으니까. 큰일 났어. 이제 선거구 끌려볼까요? 왜 쉽게 하면 내가 당하는 건 몰라도. 아 나 진짜 죽겠어. 나 어떡하지? 시키 개많은데 하나도 안 했다고. 몇 장인데? 나 한 20장 정도 되는 거 같아. 20장? 내일. 큰일 났다 이거. 수학이야? 수학. 어떡하지? 아니 근데 내일 도덕 수행도 있어. 아이고 오늘 진짜 다 못 잡았다 했어. 야야야 진짜 아니다 아니다 그냥 아 나 대시도 봐야 돼 영어. 한 밤만 하고 빌어 쌤한테. 그럼 또 한 10시까지 남아야 돼.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어. 아니 어서 오늘 학교에서 뭐 이렇게 1교시였나 2교시였나 쉬는 시간에 서민재랑 박재현이랑 박지현이랑 잠깐 싸웠던 거야 쉬는 시간에. 박지현 그거 엄청 쌤이 얘기하던 거야? 엄청 큰 사람 아니야? 좀 그냥 이준서랑 너 들었어? 그냥 나 페이스북 보냈는데 사람 나 옛날에 너무 왜 싸웠어? 몰라 그냥 살짝 몸 싸고 있는 거야. 존나 크잖아. 아니, 올라가시면 되겠다. 복도에 애들이 조그맣게 서 있는 거야. 맞을래? 우리는 오늘 싸웠는데. 진짜? 싸운 게 아니라 오늘 레슬링 있어 우리. 어? 레슬링? 니네 못 봤냐? 너 못 봤냐? 미치. 존나 재밌었다고 막. 괜찮아 우리. 사람이 막 돌아와 막. 괜찮아 우리만 맨날 괜찮았다고. 못 봤지. 아니 우리 점심시간에 그 농장에서 막 사람이 막 돌아가 막 초크 가고 탭치 부린다고 진짜라니까? 진짜라고 뭔 짓을 했구나. 우리 저번에 발량 때문에 어떤 애 빡친 거야. 둘이 싸우는데 손도 끌려갖고 화내 여기 손톱을 달격해가지고 닦았는데 어? 피부가 와 개 아프겠다. 그 사람 엄청 큰 사람이야.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네. 내가 사실 무게감도 맨날 정확히 그래. 종합복싱도 하고 친구도 좀 있을 거야. 맨날 생각할 걸로 80m 거야. 그 사람 아는 거 아니면 알아서 그랬어. 너무 무서워. 나 숙제하는 거 방해하고 있어. 뭐하냐 뭐하냐. 걔 오늘 오랜만에 왔어. 아 맞아. 학교 안 나오잖아. 막. 일반은 오늘 오랜만에 계속 잭까 돌려가지고. 찍고. 뭐. 이번에 서민재가 반에서 우리한테 라이트 잖아겠다. 어? 이게 원래 걔가 걸 왜 해주고 있어. 뭔가 되게 일진 피니까. 피니까 가지고 있어. 그 쌤, 쌤 바로 뒤에 있는 줄 불붙이게 쌤 치자. 막상대로 학교에 불렀어. 근데 원래 걔가 좀 일진 스타일이야. 또라이들이야. 유치원 때 한 번에 들으라고? 유치원 때 원래 친했어. 유치원 때 순수했어. 그팀 누구랑 계속 빠지고 그럴 수 있어. 얘 손동호는 막 끌려갔을 때 이게? 그 창당가고 선도가 있어. 선도가 누구야? 학교 학생들이냐 아니면 쌤들이 있고. 아 선도 쌤이 있어. 선도 봤나? 우리 일란이 창쌤. 근데 개만이라잖아. 담배 피고 막 나가고 막. 재영이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 니네 같은 애들이 개만이가 제일 우리 반은 안 좋은 한 번도 없어. 나도 안 갔어. 나도 안 갔다고. 아니 갔다는 거? 너 안 갔다고? 난 한 번도 안 갔어. 네가 안 갔다고? 그래. 진짜 한 번도 안 갔어 나는. 한 번도 안 갔다고? 어. 대형이 맨날 우리 반에 처음. 나 명심 먹은다 한 번도 안 갔어. 너네들하고 추격전 벌인다며. 아니 맞지. 이 부분이 맞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야. 맞잖아. 어제도 추격전 벌여서 나갔잖아. 이 부분은 맞는데 참이한테 맨날 쫓기면. 이게 쫓겨 불쌍하게. 오케이. 나 맨날. 쫓는 게 아니라 쫓기는 쪽이야. 니네도 선도 가냐? 나도 아니거든? 쫓기는 우리. 니 선도 가냐 너도? 몰라. 모른다고? 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정말 넌 알지? 응? 학교 뭐지? 왜 안국도 그거 막 선도 많이 몰라. 니네 창문 개만 막 부시고 막 그러지 않아? 맞지? 수학년이 되게 기대했어. 몰라? 너네 창문 부시던 때 화장실 문 부시던 때 화장실? 아 그건 부실 수 있어. 뿜다 부시고 그건 부실 수 있어? 아니고? 아니고 학교 못 받았어. 기대 나왔어. 사고기 이게 위에다 위에다 알았어. 그냥 아니야. 보고 싶어. 그건 아닌 거 같아. 너희 학교 너무 무서워. 지금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고. 너희 학교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사람들. 잠깐 무섭다고 신발. 지금 찍히고 있을 때 쌤 보는데. 어? 영상 찍고 있는데. 저거. 네, 저 쌤 빠지 말고. 이거 봐야 그냥. 와. 내 쌤 꼬꾸라야. 근데 이거 5분 지난 거 같지 않아? 나 이거 꼭. 10분 된 거 같아. 꼭. 내 뽀뽀해야 겠다. 힘들지. 어, 너무 무서워 진짜. 그래? 한 10분 지난 거 같아. 나는 상상이 모범생. 지금은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단호하고. 이게 아마 모범생이잖아. 지가 모범생이라고. 네가 모범생이면 난 정규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럼 난 뭔데? 모범생. 안녕하세요. 재밌는 얘기였어요. 언제 재밌는 얘기였어? 네? 언제 재밌는 얘기였어? 아 정말 재밌었어요. 방금 이거 영상 꼭 봐야 돼요. 영상 절대 보지 마. 영상 보지 마. 너 내욕 괜찮아? 아 선생님이면 정말 얘가 내욕 괜찮아? 욕은 하긴 했는데. 욕은 아 선생님이면 안 했어요. 욕은 했는데 나에 대해서는 안 했어? 네. 그럼 이게 공유할 수 있죠? 형 혹시 막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니죠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다음날 변사처럼 발견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도대체 누굴 부를게요? 아니 누굴? 대통령 아... 무슨 소리야? 아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자 우리 자 4사 가봅시다 여러분. 44번 아 자 여러분 44번인데 여러분 44번 잠깐 우리 기억이 잠깐 볼게요. 야 여러분들 지금 인제너럴로 시작하고 있니? 아니 인스도 아니 아니 여기 장군에서. 여기 95쪽에 네 그건 차별이에요. 인 제너럴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거 지금 잘못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검은색 없어요. 나 뭐하고? 근데 문제는 낼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라. 자, 저희 현재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 천천히 사진 한번 감시를 합시다. 천천히. 계속 문장 보세요. 아니 저거 우리 뒤에 그거 뒤에. 뭐야 들은 거 뭐야? 무슨 소리 났어요? 갑자기 삘 받아서 막 갑자기 막 하고 있던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저 설은 저건 안 지워도 되지 않아요? 지금 지우셨대. 근데 그거 안 지워도 되지 않아요? 어 안 지웠잖아. 어? 지금 얘 지우셨대. 근데 저거 그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이거 강대 아니고. 재영이 거 빼고 일단은. 자, 오케이. 자, 같이 가봅시다. 자, 사이사 한번 선생님 똑같이 또 물어볼까요? 자, 선생님 시간 똑같이 1분 드릴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 같이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지금 taking risk, high risk를 이게 다른 걸로 또 바꿔가고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맞지? 스스로 찾아보세요. 이런 비교적으로. 이게 바뀌어 있다고요? 밑에 지금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서 바꿔놨어요. 근데 그거를 얘가 똑같이 그렇게 보는 친구랑 아니 친구랑 여러분 점수 차이는 꽉 나겠죠. 보일 때까지는 안 나. 보이기부터 나기 시작해. 진짜? 그 커피 그 물이 없는 물이 아니에요 그거? Yes, it is water. 만 원도 안 하는 거? 만 원이야. 아 이거 딱 고운 거예요. Delicious. 우와. 이거 형이거든요. 아니? 고 이때부터 나온 거는 뭐? 고 이때부터 이렇게 연습해야 돼. 아.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요, 자, 예나야, 누구 시켜줄까? 아, 선생님, 저 해야 되는데. 왜? 저가 시켜야 되는 차례가 아닌데. 아, 아까 내가 우리 한결 시켰었었나? 네. 아, 한결 시켜, 누구 시켜? 지성이. 아, 이거 예상. 아, 지성이 형? 뭔 얘기인데? 뭔 얘기냐고요? 아, 한 문장 맞춰줄게요. 한 문장하고? 소비자들이. 어, 소비자들이. 뭔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잘 잡았어요. 자, 지금 이 우리 지금 지승이가 진짜 잘 잡았고요.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 반 지금 아직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시험 우리 반 그래도 좀 상위권이에요. 와. 선생님 근데 몇 개 정도 몇 개 정도 그 틀려야 되는 거예요? 잘 보려면 저번 시험이요? 저번 시험이요? 아 일단 아직 취업 중이에요. 근데 좀 우리 반에 약간 좀 상위권 속같은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있잖아. 아니 아 지승아 왜죠? 다 맞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하는 거 없어요? 하락한 사람 있어요. 아 저는 어이가 없어요. 왜? 좀 듣기에서 그 나이트 아니 막 나도 그거를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나와가지고 그게 실력이야. 네? 그것도 좀더 실력이야. 자 여러분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consumers 자 소비자들은요 generally 자 너들어요 얘네 같이 얘기한 거 아니야? 자 잠깐만 자 소비자들은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높은 위험을 쓰는 것을 불편해한다. 자 불편한데 뭐에 대해서 높은 위험에 쓰는 거. 자, 이거 계속 뒤에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알았어, 얘들아? 자, 그래서요, 지금, as a result,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요, 우리 필자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첫 번째 소재는요, 소비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소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소비자. 자, 위험한 무릎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 위험한 무릎 쓰는 거는 얘 소비자가 좋아해, 싫어해? 좋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불편해하고 있죠. 한마디로. 자, 도입에서 지금 소비자는 위험을 무릎 쓰는 거를 싫어한다. 이 얘기죠. 소비자들 지금 위험물을 쓰는 걸 싫어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As a result. 자, 그 결과로요. They are usually motivated. 얘네들은 어떻게 했는데? 동기를 부여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뭐 하려고? To use a love strategies to reduce risk. 자, 이 지금 위험을 줄이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줄이는 전략을 씁니다. 이해됐니? 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물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어. 이 위험이 도대체 뭔데?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맞지? 자, 근데 밑에 보시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스트레티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이해되고 있니? 자, 볼게요. Consumers. 자, 우리 지금 소비자들인데요. 소비자들이 can collect. 자, 모을 수가 있대요. 자, 뭘 모아요?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를 모았네요. By conducting. 자, 뭐 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B, N 보시면 되겠죠. 자, 뭐 함으로써요? 온라인 리서치, 온라인에서 찾는 거. 그 다음에 리딩 뉴스, 뉴스를 읽음으로써. 그 다음에 신문 기사. 그 다음에 talking to friends or consulting expert. 이렇게 하나 있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나요. 혹은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물어봄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모은다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왜 모으죠? 뭐하기 위해서? 손해를 줄이려고. 그렇죠, 손해를 줄이려고. 이해되고 있어? 자, 그래서 볼게. 자, 그래서 지금 본론은요, 본론에서는요, 소비자들은요. 자,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 미아 중에서 많은 전략을 쓰고 있지. 자, 이 전략을 사용하면 내 전략 일일이 나열은 안 할게. 뭐 온라인 찾기, 리딩 찾기, 그 다음에 뭐 뉴스 읽기,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기 이런 것도 있었었죠. 밑에 보시면 또 전략이 또 나와있어요. 자, 밑에 전략 또 있는 거 보자고. Consumers also reduce. 자, 또 좀 내릴게. 내릴게 이거. 자, 소비자들은 또한 자, reduce uncertainty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uncertainty 얘는요, 우리 지금 얘도 패러프레이즈 돼있죠. 또 다른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서 또 바꿔놨어. 얘는요,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누구랑 대입시키면 돼? 리스크. 그렇죠, 리스크죠. 오케이, 이걸 리스크로 보느냐 안 보느냐 여러분 큰 차이가 있다 그랬어. 자, 또 하나 또 우리 위험을 줄인대요. 자, 뭐 함으로써? Buying the same brand. 같은 브랜드를 삼으로써. 얘도 똑같이 뭐예요? 여기에 포함하는 거고요. 결국 여기는 누구였었어? 스트레티지였잖아. 이해되고 있어? 스트레티지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어. 이해되니? 이제 이해돼? 좋아. 자, 또 어디가 꺼졌어? 오케이. 자, 일단 볼게요. 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they did the last time. 자, 얘네들이 지난번에 했던, 지난번에 샀던 그 같은 브랜드를 샀대요. 자, 쉼표 나오고 ing 나왔네. 뭐뭐 하면서라 생각하면 돼. 자, 뭐 하면서. The product should be at least as satisfactory as their last purchase. 지난번에 샀던 것 같은 최소한 같은 만족감을 준다고 같은 제품을 사버린다고. 이해되니? 지금 그게 보자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밑에 볼게요. In addition, 자, 추가적으로요. Some consumers, 자, 우리 어떤 소비자들은요. May employ a simple decision. Decision rule that result in a safer choice. 이렇게 하세요. 자, 게다가 소비자들은 더 안전한 선택을 초래하는 간단한 판단 규칙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얘는 결국 우리 간단한 판단 규칙도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Strategy야, risk. 그치, strategy겠죠. 이해되니? 스트레티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 게 얘예요, 지금. For example. 이해되니?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For example 나왔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여기 밑에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수능이거나 모의고사면 시간이 쫓겨요, 항상. 자, 시간이 쫓겨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뒤에는 당연히 볼 필요 없어요. 정답 벌써 찾아보죠. 정답 몇 번이? 5번. 그렇죠.
안전한 구매를 위해서 우리 위험을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 설명했죠. 이해됐니? 좋아. 자, 그래도 같이 하는 관계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또 뭐 한대요? Some 누군가는요 might buy 또 산대요. The most expensive offering. 자, 가장 비싼 걸 사버린대. 왜? 안전합니까? 가장 비싼 거니까. 나의 돈이 짱이야. 이거 있으면 최소한 뭐 몇 백만 원 어찌 같이 나겠지. 이러면서 끝나. 알았지? 그러면 단점이 있어요. 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100만 원. 내 전 재산이야. 훔쳐가야 했다. 아, 근데 유튜브 보면 다 찍힌다. 자, 실시간으로 보겠네. 자, 5월. Choose a heavily of the advertised brand. 얘도 뭐예요? 똑같이? 스트레스죠. 이해됐니? 자, 광고 심하게 되는 거 사버린대요. 자, 그런 말씀 듣는데 then, this brand has higher quality than other brands. 이게 다른 것보다는 더 높은 지금 품질 갖고 있겠지? 이러면서. 이해됐니? 한마디로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고. 왜? 사기당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운명이. 어찌? 자, 결론 마지막에는 예시를 나와있었어. 솔직히 볼 필요 없었죠. 자, 예시가 나와있었는데요. 자, 예시는요. 자, 뭐 하는 거야? 가장 비싼 물품을 사거나요? 다시 한번. 자, 가장 비싼 물품을 사거나 더 품질 높다고. 더 품질이 높은? 어, 야, 품질 높으냐 지금. 미안 얘들아. 자, 광고를 많이 한다. 미안. 많이 하는 제품을 산다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결론입니다. 아, 주제입니다. 주제는요. 자, 위험을 줄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전략이죠.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필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있는 소재는 물고 늘어져서 이어지는 걸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디시 다스? 지식이 약간 멍 되어있었어. 멍. 졸렸어? 태연아? 정신 차리고. 자. 오케이, 나 적었어. 이거 넘겨도 돼. 넘겨도 돼. 재밌는 일이 생각났어. 재밌는 일이 생각났어? 네. 좋아. 자, 여기까지 해봐요. 자, 우리 그러면 45번 가봅시다. 45번. 자, 45번인데요. 자, 45번 똑같이 1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푸드랑 매니스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 다르게 표현된 거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알았죠? 푸드랑 매니스 체크해. 자, 시간 1분 드립니다. 시작. 히포크라테스. 사마가 뭘 창조한다는 거. 솔직히 이거는 지금 바뀌는 게 너무 쉬워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그래서요. 지성아, 이번에 누구를 볼까? 오픈. 어? 오픈? 오케이. 자, 4분 한번 해봅시다. 4분 이거 뭔 얘기 없었어?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치라고?
오. 다 치료한 게 아니라 그치. 형이 주관을 잃고 3 잊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아니 읽었잖아. 근데 형이 주관을 잃어 2 음식이 음식 자 그럼 이거만 이거 맞추면 내가 빼줄게. 음식이 그러니까 음식이 짱이 아니야? 아니 그렇지 맞아요. 호! 안 놀랐네. 자 아, 첫 번째 보시면요, The Early Hippocrates 이렇게 나왔어요. 자, Hippocrates의 격언이요. 자, 지금 격언이요. Let food be your medicine. 자, 음식이 네 약이 되기를 하래. 맞지? 약이 되기가 뭐야? And medicine be your food. 약이 또 네 음식이 되게 하라는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스님이 저기 여러분 거기 가면 내가 이도옥 설렁탕 아니 이거 말하면 되지 이도땡 설렁탕이 있거든요. 안 쌤이 벌써 말했잖아요. 아 몰라도 몰라도 돼. 자, 어. 네? 이도땡 설렁탕이 있어요. 설렁탕 설렁탕 안 좋아해? 저는 많이 그냥 저는 웬만하면 죽이는 아 여튼 우리 여기 일산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 24시간 하고 되게 맛있는데요. 한번 광고 야무지게 해주시네. 광고를 야무지게 했죠? 아 여튼 거기 내가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거기에 딱 입구 들어가면 돼 있어. 음식이 보약이다 이렇게 써놨어 진짜. 거기 어디 있어요? 어? 거기 어디 있어요? 거기 대학? 아, 대화역 근처에 있다고요? 아 조용히 해. 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 거기서 음식 먹었는데 진짜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한데 갑자기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음식이 약이라 하네? 아니다 얘기하고 있죠. 자 진짜 그 음식이 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을 받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죠. 맞지? 자 볼게요. 이거는요 자 여기까지가 전원 체감하니까 자 우리 쭉 표시 한번 해봅시다. 기차 떨어져? 자 그래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얘가 주어가 되겠죠? 자, 주어인데 얘는 이렇게 삽입된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얘 이렇게 쭉 보자고. 자, 이 힙스터의 격언이요. is quiet. 자, 어떻게 된 거래? 인용이 되어졌대요, 여러분. 인용되어졌대요. all the time. 자, 항상 지금 인용된다. ADA 표시세요. 자, 어디에서요? in hundreds of diet books. 자, 어디 안에서요? 지금. 수천의 지금 식이요법책 여기에도 지금 인용이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어? 풍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해되고 있니? 풍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뒤집잖아. However, 그러나 this is not true only to some extent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만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맞지? 어느 정도만 맞는 말이에요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딱 뒤집어지지. 뒤집어지잖아. 이게 아니라 얘기요. 자, 볼게요. Food may balance and sustain your body.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음식이 신체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신체가 혼자 힘으로 치유하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는 음식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필장이라면 이거 음식이 약이 아니야. 약일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건 약이라는 얘기지. 이 글 이거는요. 맞아요. 약일 수도 있다 얘기지 이거는. 하지만 but 그러나 여기서도 나오고 있지. 그러나 the food itself 음식 그 자체나요. It's not fixing your medical problem. 의학적인 문제는 여러분 치료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렇지? 오마 이해되고 있니? 자 그다음 또 볼게요. And a diet book should never replace a doctor. 이거 나왔어요. 우리 다이어트 책이 의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제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야. 맞지? 아 이거 공부 쓰게 해야 되나? 뭐 했나 싶었나? 짜증나. 자 봅시다. 자 food 그 다음에 main balance 자 동사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sustain your body 자 얘가 목적어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동사에다 여기까지 동사 뽑은 얘가 목적어야. 그 다음에 so that 나와 있습니다. 우리 so that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뭐하기 위해서 AEM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t can heal on its own 그 자체로 얘 자체가 AEM이겠죠. 자, 그 다음 버시나 있습니다. 그러나요 But food 그 음식인데요 그 음식 그 자체가 얘가 AEM이죠. 그 자체가요 It's not fixing your medical problem 지금 뭐한대요? 당신의 지금 medical problem을 치료해주진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죠. Should never replace. 뭐 할 수 없대요? 대체할 수 없대요. 닥터를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때려야 된다고 했어. 자, 이거 지원 괜찮니? 괜찮죠? 네. 자, 밑에 봅시다. 자, food can keep your health. 자, 음식이 건강을 유지할수록 도와줄 수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었어. 뭐, 그러나 그게 It's not a cure all. 자, cure all. 이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food랑 medicine 중에서 정답이 뭐예요? 얘는 당연히? 그쵸, medicine이겠죠. 맞지? 이해되고 있네? 자, 그래서 A lot of books, websites, and people may tell you differently. 이렇게 했어요. 자, 많은 작가 웹사이트는 여러분들한테 다르게 말할지도 모른다 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음식이 약에 대한 말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약에 대한 말이지 이것도. 자, 또 밑에 볼게요. They may claim that this or that food will treat or cure all of the kinds of chronic disease.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자, 이 음식들이요, 지금 뭐 하는데요, 모든 종류의 만성적인 질병이나, 그 다음에, 암과 같은 질병이나, 다이어트, 자, 당뇨병, 그 다음에 신장병, 알레르기, 이런 것들을요, 지금 뭐 할 수 있다고? 치료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지. 그럼 얘도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음식은 약이다, OX? 아니죠. 이것만. 맞죠. 이건 음식 약이다, 얘기죠. 음식이 약이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 뻔. 그러나 this 이 this를 지금 뭐라고 가리키는 거야? 앞에 있는 거죠. 음식이 약이다라는 거지. 맞지? 음식이 약이다라는 거냐? At least misleading. 자,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요. If not entirely untrue 이렇게 했어요. 자, 최소한 오도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결론 음식은 약이 아니야? 아니죠. 이해됐니? 좋아. 자, 그래서 선생님. 네. 땀 얘기는 뭐예요? 어떤 거? 무슨 방금 밑에 있는 방금 밑에 있는 방금 위에 땀 얘기는 뭐였죠? 바로요. 아 이거 속담 얘기 이것도 이거잖아. 이거 속담이었어요? 세이 속담. 통념이었어요. 아 근데 이게 통념이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통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거 속담 얘기가 지금 여기도 이거 똑같이 이거 들어간 거로. 이해됐니? 하마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답 봅시다. 자, food fits you for your you. 당신에 맞는 음식들 맞니 아니니? 그렇죠. 자, 두 번째 how to cook healthy. 어떻게 더 건강히 요리하는가? 아니겠죠. 세 번째 음식이 너를 치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치유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없죠. 자, 항체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다시 정답 몇 번? 한 번. 3 번이겠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아 이게 맞죠. 꼭 끝나겠다. 자. 자, 우리 소재인데요. 내가 그냥 훌륭 꺼내가 좀 붙였었네. 자, 우리 소재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음식이 지금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 자, 그래서 우리 도입에서 얘기하는 게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얘가 음식은 약이다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었어. 약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필자는요 음식 자체가 의학적인 병을 고칠 수 있어 없어? 음식은 병을 치료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맞지? 자, 치료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많은 책과 사람들이 음식이 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진짜 음식이 약이다라는 것을요. 자, 얘기하지만 자, 이것은 틀린 것이라 얘기치니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주제를 재진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주제는요, 음식은 약이 될 수 없다가 주제가 되겠죠. 자, 아 그리고 맞다 얘들아, 내 이건 안 좋네. 이거는요 152, 153
뽑았어요. 어? 자,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 채점해 주시고요. 잠깐. 아, 제가 끝났어. 제가 끝났어. 잠깐, 이거 하나 더 있냐? 하나 더 남지? 자, 숙제 하나 끝낼게요. 지승아, 이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 책? 아, 내일 밤 뭐 나온다? 아,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안 나와. 자, 오늘이 며칠이지? 5월? 11일? 수요일. 다음 시간에 구분부서 보니까, 구분부서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 93. 자, 페이지 93, 그 다음에 95는 뺄게요. 페이지 97. 몰라? 오. 여기 3개 나왔네. 그다음에 뒤에 이거 옛날 기분이다. 뒤에는 안 줄게요. 오. 자, 맞는 거 힘들 예정인 건데. 구문 분석이랑 문헌 분석이랑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문제 푸셔야 됩니다. 교재들요. 저요. 네. 우리가 45번까지 46, 47, 48, 100, 102. 넘으면 그래도 할 만한 페이지 100, 그 다음에 페이지 102, 그 다음에 페이지 104. 단어 찾으시고요. 넘으면 전해드려요. 그 다음에 주제문 밑줄. 이 마다리네. 그 다음에 보기 해서 문제 풀어오신 겁니다. 스펙타클도 안경인데. 스펙타클한 안경인데.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다른 문제 할 거 맞아요. 자, 아, 데일리 쓰기 이거 적어놨거든요. 다음 시간에 검토합니다. 알았지? 데일리에 오늘 걸린 사람들. 알았지?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럼 마치스가 성공이에요. 고생했어요.